잘나가는 방송 재미있는 프로그램 네 TV로 보는 대한민국 취업 전문 명품 잡지 잡매거진 정우선입니다. 최기훈입니다. 고기는 씹는 재미, 책은 읽는 재미, 춤은 추는 재미가 있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럼 가장 중요한 잡매거진은 네. 무슨 재미가 있을까요? 느끼는 재미? 네. 느껴주세요. 네 보고 느끼는 재미가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을 더 재미있게 보고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주실 분들 소개해드려야죠. 네 그렇습니다. 먼저 랭킹을 책임지고 있는 분이시자 원조시죠. 주식회사 인키행움의 원혜정 컨설턴트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랭킹의 원조우먼 원혜정입니다. 네, 원더우먼이 아니라 원조우먼이군요. 네, 자, 매주 근속하는 패널이십니다. 자격증 있는 여자, 스카우트 최현정 팀장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심리 상담의 달인이 되고 싶은 심달푼 최현정입니다. 네, 심달푼. 심이 마음이 아픈. 네. 네. 뭐 그런 거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자, 네. 마지막으로 잡매거진의 공식 작팍 박사, 아이크리에이트 창의성 연구소, 오은정 연구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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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력 위주도 두렵지 않은 작팍 박사, 오은정입니다. 그렇군요. 저분 박사가 뭐, 아니신 거죠? 네. 저희 지금 2조 방송인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알찬 출연자분들이 양쪽으로도 시작을 하니까 아주 마음까지 네. 든든해지는데요. 기훈 씨 한번 신나게 시작해볼까요? 와우! 예, 시작하시죠. 네. 네, 아주 신납니다. 잡매거진 지금 곧 펼쳐집니다. 네, 잡매거진 오늘 첫 번째 섹션은 잡매거진 대표 코너 랭킹 5순위입니다. 네, 오늘 랭킹 5순위는 원조우먼이죠. 네. 자, 원혜정 씨가 준비하셨죠? 네, 제가 준비했습니다. 오늘 랭킹 5순위에서는 직장인에게 필요한 역량에 대해서 전해드릴 텐데요. 시작하기에 앞서서 두 분은 직장인에게 필요한 역량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글쎄요. 뭐 능력도 중요하지만 강력한 간. 강력한 간과 네, 근태도 중요할 것 같고 네. 프로젝트 완성도 있게 하는 거. 뭐 이 정도? 대답이 다르네요. 네. 네, 제가 빼먹은 역량들이 참 많구나 그런 생각들이 드는데 네. 오늘 소개해드릴 역량들을 들으시게 되면은 아, 이런 역량들이 필요했구나라고 그런 생각들을 하실 텐데요. 네. 그 HRD와 관련된 컨설팅을 수행하면서 그리고 또 수많은 기업들이 중요한 역량으로 제시하고 있는 그리고 관련 기사들을 찾아봐도 예, 그리 다르게 도출되지 않는 그런 역량들을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역량들을 뽑고 나니까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네. 이런 진부함, 네, 너무나 이런 진부한 역량들을 도대체 이 역량들을 개발시켜서 나만의 차별화 전략을 가져가야 할 것인지 아니면 진부하지 않는 색다른 역량을 나의 핵심 역량으로 개발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하는 그런 고민에 빠졌었는데요. 네. 네, 결론은 진부하지만 그래도 어느 기업이나 공통적으로 요하는 이 시대를 반영한 이 중요한 역량들을 나만의 차별화 전략으로 개발해내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그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그러한 역량들을 어떻게 차별화시켜서 개발할 것인지에 대해서 힌트를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랭킹 5순위 재밌을 것 같으세요, 호선 씨? 진부하지 않게 만드시려고요. 무척이나 애쓰신 그렇죠. 티가 팍팍 납니다. 그러나 진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요.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랭킹 5순위 직장인 필수 역량 베스트 5 영예 5위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위입니다. 네, 네, 5위는 코칭 스킬 나왔습니다. 코칭 스킬. 코칭 스킬. 듣기엔 진부해요. 그렇죠. 근데 이걸 어떻게 변화를 시키느냐. 잡매거진 한 260회를 넘겼는데요. 한 10,000번 정도 얘기한 게 아닌가. 코칭 스킬. 네, 사실 네. 필요하다고 느끼긴 하지만, 근데 이게요, 또 막상 저희가 해보려고 하면 쉽지가 않은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코칭 스킬입니다. 어떤가요? 네. 10,000번 나왔다고 하니까 제가 할 말이 없어졌는데 최근 관리자들에게 아주 필수 역량으로 아주 중요한 역량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코칭 스킬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일반적으로 업무 수행을 하실 때 부하 사원들이 지속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육성하고 그러한 역량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많은 기업들이 이런 코칭 스킬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관리자들을 육성하기 위한 많은 교육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코칭에서는 상대방을 지지하고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리고 포기하지 않도록 힘을 주는 것을 중요한 내용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